난 그저 새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. 설마 아버님 머리카락을 바꿔치기 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. 그럼 그 머리카락 주인이 하루 오빠 친아빠야? 검사 결과 보면 뭐 그런가 보지. 그분이 누구인지 오빠는 알아? 모르지. 새어머니한테 머리카락만 받았으니까. 하루 친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? 그게 아니라 5년 전에도 그분 걸로 검사한 건가 해서. 뭐 그런가 보지. 그럼 할아버지의 유서에 써있는 그 대리인이란 사람도 하루 오빠 친부가 누군지 알았다는 얘기잖아. 그러니까 그런 검사 결과를 할아버지한테 보고한 거고. 대체 그 대리인은 누굴까? 아니, 누군데 남의 출생을 가짜로 보고한 거야? 그러게. 정말 생각할수록 화나네. 대체 그 사람 누구야? 그, 혹시 새어머니가... 새어머니? 아니다. 설마 새어머니께서... 아니야. 아닐 거야. 아니, 그럴지도 모르지. 새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아이, 다 지난 일이야. 이제 와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뭐하게. 어쨌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다 생각하자. 앉아. 피곤하다. 나 먼저 들어갈게. 대체 누구야? 갑자기 대리인은 왜? 이번엔 그냥 국으로 가만히 있을걸. 괜히 나서서 친자 검사한다고 설쳐가지고. 괜히 나만 이상한 놈 됐잖아.